우리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그네 뛸 때 정말 그네줄을 꽉 잡고 안 놓으려고 하듯이 우리는 하느님 꽉 잡고 놓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은혜 신학교 다닐 때 하루에 보통 성호를 한 70번 정도 긋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강의 끝나고 저도 반성했어요. 나도 먹을 때는 성호 긋는데 안 먹고는 먹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안 긋을 때도 많았어 나도. 근데 요즘 제가 생활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면은 하여튼 먹을 때마다 성호를 긋는 거예요. 복분자, 요즘 복분자 나오잖아요. 우린 복분자 또 이것도 갈아서 먹거든요. 복분자 먹을 때도 성호 긋고 오디 먹을 때도 성호 긋고 하여튼 그런데요. 제가 요즘 뭐를 느꼈느냐면 성호를 하루 종일 그니까 뭐가 있느냐면 내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 때나 그세요. 아무 때나. 네? 그러니까 일어나서부터 계속 긋는 거야. 드립다 그냥. 네. 드립다 그니까 내가 조금 생활이요 조금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호를 긋는 거는 우리한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자식들을 교육할 때 돈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가르치지 말고 정직하게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 훌륭하게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을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루 2달러로 사는 사람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래요. 하루에 2,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3달러 이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럼 3달러 이상이면 3,000원 이상이면은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9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만 한 달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살죠?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가 5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 사람은 도저히 돈 벌 수 있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에게 주는 돈이 57만 원이래요. 그럼 57만 원이면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자보다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부자보다도. 그 아마 여기 지금 뭐 자식들이나 가족이 돈을 벌면은 보통 한 2,300만 원은 벌 거예요. 두 사람이 벌면은 한 4,500만 원은 벌 거예요. 3,4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물론 뭐 아르바이트 뭐 못하는 저는요. 제가 평창에 있으면서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멀쩡한 애들을 우리가 구하는데 없어요. 정말로. 아니 뭐 서울에는 실업자가 뭐 100만 명이니 200만 명이라는데 우리 평창은 정말로 젊은이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하나만 이력서만 넣으면요 웬만하면 다 뽑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냥 이력서 넣는 사람이 50, 60살 우리 집은 50, 60은 일을 못해요. 이게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오겠다는 사람은 5, 60 이상한 그냥 뭐 뼈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이런 사람 멀쩡한 젊은이들은 일을 안 하고 참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불행한 이유는 바로 돈 욕심 때문에 불행해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자신의 욕심 충족하기 위해서 물질 축복 비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한테 주님 집안채만 나 좀 어떻게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정말 답답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집안채 없이 사셨어요. 아니 집안채 없이 사신 분한테 집안채 달라고 그러면은 아니 그 예수님 죽겠어요. 예수님께 기도 열심히 청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을 가장한 도박이고 강탈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을 때 돈 축복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먼저 구해야지. 내가 기도 구일기도 열심히 하면 집 한 채. 아니 어디 빌 때를 대고 빌어야지. 집 한 채 없는 분한테 저기 뭐야 집 달라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에게 기도할 내용은 하느님 나라와 그의 정의이지 집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 축복은 성서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0장 4절을 보면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내고 부지런한 이의 손은 부를 가져온다.
돈은요 하느님한테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돈이 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 뭐 돈이 어디 그런 이상한 그 저기 뭐야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뭐 며느리가 시댁집에 네 군데 불을 질렀다며요. 불을 질렀는데 왜 질렀냐니까 그러니까 점쟁이가 시댁에 불이 나면 로또가 된다 그래갖고 그냥 불 질렀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참. 무엇 때문에 죽어라 돈을 버는지는 몰라도 욕심을 내도 돈을 벌어서 가치 있게 쓰려고 벌려는 목적보다는 무조건 돈만 벌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무조건 돈만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어디다 써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돈만 드립다 벌려고 하는 사람은요 방향을 못 찾는 거죠. 저도 생태마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10년은 계속 쏟아부었어요. 내 강사료, 내 책, CD 그냥 그야말로 정말 한 뭐 10억 이상 다 내 강사료는 다 쏟아넣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생겼어요. 이제 안정이 돼갖고.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나도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돈이 생기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잠비아의 자카란다 농장 꾸며주는 게 내 목적이에요. 우리 이제 뭐 평창에는 지금 마침 명동에 왔는데 여기 5층에 우리 프란시스코 전교 수녀님들 아프리카에 봉사가는 수녀님들 사무실에 올라갔어요. 내가 포크레인을 어떻게 할까? 아 근데 포크레인 그 A10이라고 이렇게 무한궤도 있는 큰 바가지 제대만한 바가지 있는 그걸 살라고 봤더니 2억이 든다는 거 2억이. 근데 내가 2억 모아갖고 포크레인도 사고 트랙터도 사고 다 살라고 그랬는데 포크레인 사다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포크레인 그 아는 사장한테 전화해갖고 나 이거 포크레인 중고 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포크레인 사장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뭐하러 사냐고.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거 포크레인을 택배로 보내면 된대요. 자기 포크레인을 택배로 보내서 자기가 내년에 한 달 동안 가서 싹 정리해주고 온대요. 그래서 방금 만나고 내려왔어. 명동에 왔더라고 그 사장하고. 그런데 수녀님이 제일 큰 거라도 한 2천만 원이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를 절약한 거야? 한 1억 8천만 원 절약했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생각해. 계획은 인간이 완성은 하느님이. 예, 계획은 인간이 완성은 하느님이. 제가 간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장 가루, 김치, 복분자, 오디 이거 파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국민들한테 제공해주겠다 그래서 생태마을 들어갔는데 제공해주다 보니까 뭐가 생겨? 이익이 생겨. 그럼 그 이익을 어떻게 한다?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카란다에 고아원, 병원, 농장 꾸미는데 쓰려고 기를 써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딴 생각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다 주식에다 투자를 할까 뭐를 할까 땅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요 돈은 쌓아두면 썩는 거예요. 써야 돼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를 바라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 심보예요. 돈이요 내가 천만 원 더하기 천만 원은 2천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천만 원 더하기 천만 원은 1억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 여기도 막 많아요. 여기도 많아요. 얼마 전에 판교 한 뭐 신도시 거기 뭐 로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한 2억에 이제 아파트를 사뒀단 말이에요. 2억짜리를 사두고 10억 뛰게 바라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안 뛰었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안 뛰었는데 나 2억 주고 샀는데 10억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샀는데 8억이 안 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생각을 하는 거 8억을 손해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8억을 손해봤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2억을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산 거야. 그럼 이 사람 망해요 안 망해요? 그래서 욕심이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가 많아요. 네? 아파트 다단계. 제가 항상 제일 경계하는 게 바로 다단계. 우리 교우들 가정 방문 가면요 샴푸 100개 뭐 비누 100개 무슨 건강식품 막 100개씩 있는 집들 많아요. 그 뭐예요?
다 다단계 하는 집들이에요. 다 망하는 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 때문에 망하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안 망해요. 안 망하게 되겠어요. 돈을 벌려고 별별 짓을 다 해요. 나는 100조 규모의 중국과 컴퓨터 합적 회사 했다고, 뭐 또 70조 규모의 뭐 브라질 대륙 횡단 철도 추진한다면서 노인들한테 190억 돈 사기친 사기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 정말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기를 당했나 보니까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 된대.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은 요게 6년 만에 이게 10만 원이 된다고. 이게 뛰면 그렇게 뛴다고. 그럼 이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이게 1000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생각을 하는 게 1억 투자하면 이게 100억이 벌려? 그럼 1억을 내는 거예요. 100억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저런 거에 사기를 당할까? 그런데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욕심이라는 요 악마 때문에요. 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뭐 또 뭐 수원에서는 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 투자하면 매일 92만 원씩 주겠다고 사기를 쳐갖고 140억을 투자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 끌어다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난 또 나도 수원 사람이지만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어? 1000만 원을 내면 한 달에 90만 원씩 나와? 그럼 야, 한 달이면 다 나오네? 내는 거죠. 예, 사기꾼들의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 또 뭐 청와대 판검사들을 보호, 청와대가 뭐 판검사들이 보호하는 로얄 패밀리 클럽이라고 써서 2000억을 떼어먹은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에 사기당하는 건 다 여러분들한테 뭐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0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 뭐 뻥튀기 과자에 넣어놓으면 뻥 하고 터져갖고 그냥 막 엄청나게, 요 뻥튀기 과자에 쌀 요만큼 넣잖아요. 나 뻥튀기 평창에서 뻥튀기 기계도 하거든요. 애들 오면은 그 요만한 쌀을 뻥튀기 기계에 넣어요. 그래갖고 막 한 시간 정도 열을 가하면 뻥 하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돈이 그렇게 되는데 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 똑똑하진 않지만 내가 똑똑하지 않은 머리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왜 사기를 당하느냐. 나라 경제가 3% 성장한다면요, 은행 이자는 3% 넘기가 힘들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오늘 아침에 내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그러면 그걸 3.9% 넣어봤자 1억 넣어봐야 30만 원, 40만 원 나오는 거야. 300만 원, 400만 원 나오는 거 1억 넣어야. 한 달에 30만 원 나오는 거 1억 넣어야. 그러니까 아유 이 돈 갖고 뭘 해. 근데 어떤 사람이 살살살살 꼬셔요. 여기 펀드에 넣으면은 이게 한 20% 이익이 나와. 이게 너만 알아. 너만. 내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야. 내가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여기다 넣으면 20%. 오, 1억에 20% 2천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씩이면은 어때요? 할 만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3% 성장이면요, 이자는 3% 넣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15%, 20% 얻을 수 있다라고 다가오는 사람은요,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 이자에 3.5% 이거는 돼요. 근데 내가 20%까지 불려줄게.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 오늘 나가서 여기 말이야.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예. 그래? 예, 넘어가는 거죠. 노름, 경마, 강원랜드 도박만 하지 않았어도요, 자녀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도 하고 부부가 함께 여행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여유롭게 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 지금 경마장, 무슨 경정장, 무슨 뭐 전부 다 사람들 영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거 뭐 재미로 가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재미로 가다가. 예. 그 귀중한 돈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공중에 날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200억 있으면 뭐하러 강원랜드 갖고 그걸 그냥 날려요. 200억 가지고 고아원도 짓고 어려운 사람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버려진 독거 노인들도 돌봤어요. 거기만 쭉 일주일에 돌아다녀도 그렇게 해도요, 인생 의미도 찾고 행복하고 삶의 보람도 느낄 거야. 200억을 날리고 나면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 죽는 사람 1년에 50명, 60명이 뛰어 죽는다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시고 지금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버는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될 때, 그래서 전 대박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대박이 어디 있어요? 대박이 그달 벌어서 내가 500만원, 300만원 벌으면 그 중에 50만원, 60만원 저금해서 한 5년, 10년 해갖고 1억, 2억 맞추고 집 한 채 사고 그 집 사고 또 한 10년 열심히 일하고 한 3, 4억 해갖고 퇴직할 때 한 4억, 5억 정도 지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늙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로 돈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그거 오는 수가 있어요. 내가 산 집이 어쩌다가 뛰어갖고 그걸 정리해갖고 다시 좀 어떻게 그 정도는 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버는 일은 없어요. 또 떼돈을 본다고 여러분 행복하지도 않아요. 내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떼돈을 보면요 이 사람 저 떼같이 몰려 떼같이 떼같이 몰려갖고 돈 꿔달라 머리 아파요.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입만 열면 돈이 원수라고 돈이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입만 아유 돈이 원수야 이런 사람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원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 내가 돈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예,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이 디모테후서 1장 6절 1서 6장 10절에 보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당하기 싫으면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어요. 호화롭거나 명품 이야기 많이 하면서 입만 열면 대박 터진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기꾼들 가능성이 많아요. 자신이 뭐 누구 유명인 안, 영화배우 무슨 국회의원 무슨 정치인들 안다고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사람들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이유도 없이 자주 바뀌는 사람들 여러분들 전화번호 그냥 끝까지 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사기꾼들 아니에요. 내 그냥 전화번호 또 바뀌었어 또 바뀌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사기꾼이 지금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탁신 오지 않는다. 아 이렇게 꼬시는 사람들 이거 사기꾼 며칠 전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우리 생태마을에 부관장 신부님이 있는데 아주 젊은 신부 이제 30살 막 된 신부인데 이 신부는 조혈 모세포를 기증을 했어요. 조혈 모세포를 기증해갖고 작년에 어떤 아가씨가 맞는 아가씨가 있대. 이게 20만 분의 1의 확률이 랬는데 맞는 아가씨가갖고 작년에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또 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그걸 기증을 했어요. 또 기증을 하고 이제 평창이니까 무슨 빈센트 병원에 가서 기증을 했는데 이제 이게 내가 그 골수가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평창에서 수원까지 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처 의료원에서 할 수 있대. 그래서 평창 의료원에 가서 화보니까 골수가 다 찼다고. 근데 차갖고 이제 나오는데 딱 트럭에서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저기 뭐야 저 손님 내가 홍삼을 이게 배달을 왔는데 이게 한 두 박스가 남아갖고 이걸 싣고 가도 어차피 이거 버릴 거니까 이거 손님 좀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황 신부가 나한테 신부님 그러다 사기꾼이야 사기꾼 꼭 이상하게 뭐 이거 오늘 안 그래 참 이거 아니 나같이 저는 안 순진해요. 네. 우리 부관장같이 순진하는 사람은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워야 돼. 네? 정말 뱀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기 안 당하려면은 그래서 오늘 와서 강의 무슨 성가정 영성피정에 내가 사기 안 당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우들끼리 돈거래 하지 마세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돈거래 하다간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돈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돈을 꾸는 거는요 내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집회사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돈을 꿀 때까지는 이웃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의 재산을 두고 공손한 어조로 말한다. 그러나 갚을 때가 되면 시간을 미루고 빈 말로만 갚겠다며 시간만 탓할 뿐이다. 이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경험 다 했죠? 그러니까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그런데 꿔줘야 되는 건 있어요. 누구 병원비가 없다. 내가 친척 중에 학비가 없다. 이거는 꿔준다기보다도 그냥 줘요. 꿔준다기보다도 주세요. 병원비나 학비.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나는. 병원비나 학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아이 하나는 사람도 도와주는데 내 형제 친척 중에 아프고 학비가 없다는데 그거는 차라리 꿔준다는 말보다 그냥 주세요 주세요. 그거 외에는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돈이라는 거는요, 돈이 거짓말하는데 한다고 말하잖아요. 돈은 거짓말 안 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돈은 언제든지 벌어집니다. 한순간에 떼돈 벌고 싶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래서 보면 어떤 집에 보면요, 이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요, 형제 친척 모든 돈 다 끌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중리사니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정말로 이 사회에서 분리시켜갖고 어디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노동, 우리 생태마을에 그런 사람들 그냥 싹 모아갖고 돈도 안 주고 그냥 일시키면은 그게 돈 버는 건데. 이 여러분들 이제는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0년 전에는 돈이 없어서 굶었고 돈이 없어서 학교 다니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돈 버는 법을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돈 쓰는 법을 배워야 돼. 어떻게 쓰면 잘 쓰느냐. 돈이 쌓이면 죄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1학년 때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맨날 뭐 배고파서 굶었다 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밥 딱 세 끼 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간식이 없는 거예요. 간식이. 그게 20살 때 얼마나 이 혈기가 넘쳐요. 근데 막 새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밤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냥 어떨 때 그냥 물 먹고 배고프니까. 그러고도 있는데 아 외출할 때 되니까 배고플 거 생각하고 식빵을 사. 식빵을 사갖고 이제 혼자 먹으려고. 혼자 먹으려고. 근데 식빵을 이렇게 놔도 이제 한 어떻게 20줄을 다 먹어요. 한 4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 먹으려고 놔두면 이놈들이 얼마나 코가 빠른지 그 식빵 있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 식빵을 보면 다 훔쳐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빵을 사면은 내가 이 식빵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저기 뭐야 침대 맨 안쪽에 옷 침대 밑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그 맨 끝에 이제 몰아 넣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또 뭐 난 신학교 때 깐또레스를 했어요. 매 미사마다 노래하는 그 깐또레스를 했으니까 맨날 그거 연습하느냐고 뭐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는 거 보면 한 3일 정도 뛰어다니면은 빵 놓은 걸 까먹어요. 빵 놓은 걸. 그래갖고 아 나 빵 먹어야지 빵. 그래갖고 딱 보면은 그게 곰팡이가 썰어져요. 곰팡이가. 그래 몇 번을 곰팡이 쓰는 거를 보고 내가 세미나를 그때 이제 갔는데 굉장히 큰 세미나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불교, 개신교, 뭐 천주교, 유교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모든 거는 나눈다. 보면은 불교는 절하고 난 다음에 음복한다 그러잖아. 다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공양 저기 드리고 뭐라 그래? 공양한다 그래. 나눠 먹는. 그걸 공양한다 그래. 나눠 먹는 거 공양한다 그래. 하다못해 무당도 굿함 굿덕을 돌린다. 무당을 굿함 굿덕을 돈다. 우리는 성체 나눠 먹는 거다. 나눠 먹는 거. 싸놓으면 썩는다. 싸놓으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내 모습이 생각나. 그 식빵 혼자 먹겠다고 촥 깊숙한 걸 싸놨던 내 자신이 그것도 맨날 성채용하는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빵을 사갖고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다 불러요. 친구들. 내 친구들. 야 일로 와봐. 내 식빵 사와. 다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으니까 뭐가 좋으냐면 곰팡이 썰어서 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외출해갖고 사갖고 오면 나한테 얻어먹었으니까 어떻게 해? 풀러다가 또 나눠먹고. 그러니까 한 2학기 되니까 늘 배불리 먹더라고요. 이게 나눠먹는 게 정말 중요해. 제가 얼마 전에 부산교구 다락방 기도회라고 우리 신부님들 열심히 기도하는 신부님들 모임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70쯤 된 마산교구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메리카에
강의를 갔었대요. 그 뭐 어느 하여튼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신부님이 오면 방울뱀을 삶는데요. 잡아서 그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방울뱀을 삶아갖고 아주 진액을 다섯 봉을 줬대요. 근데 이거를 한 시간에 한 봉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떠나기 전에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서 그걸 또 미국으로 갖고 갈 수가 없잖아. 다섯 봉은 있는데 한 시간에 하나씩 먹으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 한 번에 다섯 개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한 봉을 먹고 따라간 봉사자들 네 명이 있길래 그걸 니네들 먹으라고 나눠줬대요. 나눠주고 이제 먹으니까 막 몸에 열이 나고 막 여기서 이 하얀 속옷이 또렇게 변하더래. 뭐가 진액이 나와갖고 미국에 갖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만약에 신부님이 급한 마음에 다섯 봉을 다 먹었으면 신부님은 장협착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협착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나누는 바람에 신부님도 살고 나머지 사람도 다 사는 거라고. 근데 그 신부님이 70인데 피부가 나보다 더 고와. 방울뱀을 먹어서 그런지 방울뱀을 먹어서 그런지. 그리고 나눠 먹은 분들도 5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거예요. 나누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혼자 먹으려고 그럴 때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돈도 똑같아요. 나만 먹으려고 돈 감춰두잖아요. 그럼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면요 국가적으로도 손해요. 세금 내야 돼요. 이 나라에서 살면 세금 내야죠. 왜 떼어먹어 세금을. 특히 교회 안에 돈이 쌓이면 그 돈은 서로 뜯어먹으려고 모략과 모함이 난무합니다. 교회는요 돈이 생기는 대로 쌓아두지 말고 나눠야 돼, 나눠야 돼. 제가 정말 생태마을 한 10년 동안 빚의 허석이다가 이제는 농산물도 잘 팔리고 피정도 많이 오고 해서 이제는 정말 편안해졌어요. 근데 저는 제 신념이 뭐냐면은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이 강의 때 여러분들 돈 있으면 여행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가 빚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직원들이 10년 나하고 일하는 직원들 10년 15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일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이제 오래간만에 수익이 났으니 이거 가지고 성주순례 가자. 그래갖고 아시시 그 다음에 무슨 뭐 베드로 뭐 그 다음 반네 전부 다 여러분들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내 돈. 여기 계신 분들 재산이 100억 있었는데 하나도 안 썼어. 그분은요 거지예요, 거지. 하나도 안 썼으면. 근데 재산이 100억 있어. 근데 그 100억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어려운 아프리카 우리 잠비아도 1,000만 원 기증하고. 이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네. 내가 본당 신부할 때도 정말로 부자들 많았어요. 근데 그 부자들 한 푼도 안 써.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없어 보이는지. 없어 보여요. 한 푼도 안 쓰는 부자는요 없어 보여요. 근데 정말로 부자면서도 때 따라 철 따라 신부님 이거 필요하실 때 쓰세요. 이거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신부님 이번에 사업.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있어 보이더라고. 있어 보여. 돈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1971년 3월 11일 날 76세로 세상을 떠난 유일양행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님은요 모든 재산을 공익단체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주식조차도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정말로 멋있는 분이죠. 정말로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또 그 딸도 미국에 가서 전 재산 떠나면서 세상에 다 기부하고 세상 떠났어. 딸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도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카네기도 전 재산 기부했고 2,500곳의 도서관을 져줬어요. 카네기. 그리고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걔네들 둘이 낸 게 1,000억 달러예요. 둘이 낸 게 다 내는 거죠. 다. 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상대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해? 자기네들 국민을. 그러니까 미국 갑부들은 보면요 다 미국에 가보면요 그 부자들이 다 기증하고 갖고 몇백억 몇천억씩 그걸로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좀 그렇게 살짝 미치는 부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마태복음 19장
16절, 26절에 보면은요.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슬퍼하면서 떠났어요. 왜?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은요 계명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청년이에요. 근데 재물이 많았는데 이 청년은 재물하고 자기를 똑같다고 생각해. 재물하고 자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을 파는 건 뭐를 파는 거야? 자기를 파는 거야.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재물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시면은 그럼 불행한 사람이에요. 재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재물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행복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우리 수녀님들 우리 신부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 수녀님들 재물 있어 없어요? 없어. 그 수녀님들은 어디 버스 타고 가는데도 돈 받아갖고 해요. 그래도 행복한 수녀님들 많아요. 돈이 우리 존재가 돈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돈이 많으면 존재가 충만하고 돈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 이 병을 우리가 고쳐야 돼. 그래서 그 젊은이는 재물과 존재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재물을 팔 수 없었던 거죠. 5천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 가운데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5천명을 먹인 예수님이 행복했을까요? 빵 저기 뭐 물고기 두 마리 빵 다섯 개 기증한 저기 뭐 소년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그 5천명한테 나눠준 제자들이에요. 신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만 10억 정도 줘갖고 한 천만 원씩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갖고 여러분들 좀 어려운 데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한 천만 원짜리 10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0명이 쫙 나가서 도와줄 때 여러분들 신날 것 같아 안 신날 것 같아? 내 돈도 아닌데. 내 돈도 아닌데 나눠주는 게 가난한 이웃한테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여기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재물을 맡겼어요. 어떤 분은 10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맡긴 분이 있어. 왜 맡겼어요? 나눠주라고 맡긴 거예요. 나눠주라고. 나눠주라고 맡겼으면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눠. 끝까지 쥐고 있다. 그냥 죽어. 그럼 그냥 자식이 네가 나누냐 내가 나누냐 싸워서 원수돼서 안 만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요. 싸두면 썩게 돼 있어요. 싸두면 어느 사회든 자꾸 나누면은 샘솟게 돼 있어요. 나누는 아 신부님 그거는 제가 조금 못 받아들이겠는데 나누면 하나도 없죠. 근데요 하느님한테 11조 봉헌한 분들이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11조 봉헌하려고 그러면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하기 위해서 다른 생활이 충실해져요. 다른 생활이 충실해지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건강하기 때문에요 사기도 안 당하고 유혹도 안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물 관리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강한 쪽으로. 자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황금 송아지 가운데 여러분도 어느 걸 택할 거예요? 모세의 십계명을 택할 거예요? 아론의 황금 송아지를 택할 거예요? 십계명? 자 근데 강의를 들어보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불안해. 아 이제 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왔단 말이야. 근데 시나이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좀 사막이야 사막. 전부 돌산이고 시나이 산도 완전 돌산이야 돌산. 근데 모세는 사라졌는데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모세는 안 보이고 우린 불안하다. 우리 그냥 모아갖고 우리 황금송아지 만들자. 그래? 황금송아지? 그래 좋다. 황금송아지 만들자. 근데 당시에 유대라는 땅, 시나이라는 땅은요 척박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그 척박한 땅을 가를 내면 누가 있어야 돼? 소가 있어야 돼요. 소가 없으면 농사 못 져요. 소가 없으면 소가 쟁기로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랑이 높아야 돼. 이랑이 높아야지 씨를 이렇게 넣으면은 그 씨들이 바람에 잘하고 고랑이 있어야지 물도 잘 빠지고. 그러니까 그걸 사람 손으로 하려면 농사 못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그냥 소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예요? 뼈 주지, 우유 주지, 고기 주지, 가죽 주지. 그러니까 이 황금 송아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송아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딱 하면 마음이 놓여 안 놓여? 놓이잖아. 저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십계명 무슨 십계명? 십계명이 밥 먹여줘. 그래갖고 그냥 십계명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황금 송아지 속에서 그냥 제가 이 고추 농사를 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심이 어떻게 농약을 안 치고 농약을 안 치고 어떻게 고추 농사를 짓느냐고 대요. 왜냐하면은요 이 고랑이 보통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고랑이 20cm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50cm 정도 넓어요. 고랑이 이랑도 높고 이게 50cm 넓으면은요 아이고 저게 무슨 농사야 그럴 것 같은데요. 고랑이 넓으면요 바람이 잘 통해요. 바람이 잘 통하면 병이 안 들어. 역병 뭐 이런 거 안 들어요. 그런데 보면은 바닥바닥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저기 도돈리 응암리 주민들이 신부님 그렇게 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고추가 열릴 때 보면요 이 대가 견디질 못해요. 너무 많이 열려갖고. 그래서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욕심을 농사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놀라운 거는 감 있잖아. 감 감이요 5월 달만 되면은요 이렇게 자라다가요 그 애를 다 조절을 자기네들 느껴요. 그래갖고 올해는 좀 많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데 올해는 좀 날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감이 다 알아요. 그래갖고 다 떨어뜨려요. 보면은 5월 달에 가면 감 조그만 거 다 떨어져 있어요. 감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 왜냐하면 자기가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은 감이 아주 튼실하게 열리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토마토 하고 있지만 토마토 이거요 이거 꽃을 안 따주잖아요. 조그맣게 열리고 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랑 고랑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주는 누가 고마워? 황금 송아지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십계명보다는 황금 송아지 집에 가보면 황금 송아지 한 마리씩 다 아니 집에는 없어도 머릿속에 황금 송아지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요 계명을 택할 것이냐 황금 송아지를 택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황금 송아지는 세상이에요. 계명은 하느님이고 내가 뭘 붙잡고 살 것이냐. 하느님 붙잡고 산다고 돈 축복 안 받는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들 재물 쌓여요.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하겠어요. 엄한 짓을 하겠어요. 성실하게 살면 돈 쌓여요. 다 엎어지는 건 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 엎어지는 거지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엎어집니다. 예, 망하지 않아요. 예. 하느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출세와 권력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왜 위대한지 정말로 이 사제로 살면 살수록 더 느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절대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권력은 섬기기 위한 도구인데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안 섬기려고 그래요. 막 권력을 휘둘르죠. 위장 전입하고 자식 대학 군대 막 안 가게 하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야. 무슨 국제중학교 이런 데 막 애 머리도 안 되는데 막 뒤리 밀고 이게 다 돈과 권력으로 부리는 횡패 횡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 최고 권력 가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불행하게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가족이 감옥에 가거나 그래요. 그러잖아요. 권력이 뭐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권력처럼 무사한 게 없어요. 권력을 쥐고 있을 때만 좋지 권력에서 밀려나면은요 비참하고 심지어는 모욕과 보복까지 당하는 게 권력이에요. 권력을 꽉 잡고 사는 것보다 하느님 꽉 잡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봐요. 하느님 아버지처럼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 꽉 잡고 가슴에 하늘나라 여권 있으면 됐지. 뭘 더 욕심을 펴요. 밥새끼 얻어먹으면 됐지. 네.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거는 내가 왜 내가 나한테 돈이 없을까? 내가 돈이 있으면 정말로 멋지게 살아볼 텐데 돈 없어도요 멋지게 살아요.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은요
돈 없어도 건강에 살아요. 근데 이 정신이 썩은 사람은요, 100억을 갖다 줘, 천억을 갖다 줘,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가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계명이 있어야지 황금 송아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 혹시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 뭐 때문이야? 황금 송아지가 날 지금 끊임없이 그 뿔이 내 가슴을 받는데도 그래도 좋아. 나는 황금 송아지 뿔에 받쳐도 좋아. 나는 죽어도 좋아. 예, 그러시지 마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저 대통령인데요.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신부였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나 장관이었는데요. 너 어떻게 살았는데? 나 구역장이었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뭐 어떻게 살아요?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는요, 하느님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었는데요.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하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 한 잔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너 하늘나라. 베드로 성인이 너 하늘나라. 저는 장관인데요. 전 대통령인데요. 전 신부인데요. 계속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만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너무너무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 하늘나라 여행 떠날 때 쫙 여권 내놓고 이 은행 통장 잔고 뭐 어떤 잔고가 필요해?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한테 도와준 잔고를 하느님한테 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사기꾼들의 특징에 대해 황창현 신부님의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거래는 아는 사람들끼리는 안 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도 정말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였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 때, 그네 뛸 때 정말 그네줄을 꽉 잡고 안 놓으려고 하듯이 우리는 하느님 꽉 잡고 놓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은혜 신학교 다닐 때 하루에 보통 성호를 한 70번 정도 긋는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 강의 끝나고 저도 반성했어요. 나도 먹을 때는 성호 긋는데 안 먹고는 먹고 끝나고 난 다음에 안 긋을 때도 많았어 나도. 근데 요즘 제가 생활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은 하여튼 먹을 때마다 성호를 긋는 거예요. 복분자, 요즘 복분자 나오잖아요. 우린 복분자 또 이것도 갈아서 먹거든요. 복분자 먹을 때도 성호 긋고 오디 먹을 때도 성호 긋고 하여튼 그런데요. 제가 요즘 뭐를 느꼈느냐 하면 성호를 하루 종일 그니까 뭐가 있느냐 하면 내 삶이 조금씩 거룩해지는 걸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 때나 그세요. 아무 때나. 네? 그러니까 일어나서부터 계속 긋는 거야. 드립다 그냥. 네. 드립다 그니까 내가 조금 생활이요 조금 거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성호를 긋는 거는 우리한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자식들을 교육할 때 돈이 세상에서 최고라고 가르치지 말고 정직하게 돈 벌어서 그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들 훌륭하게 자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기준으로 볼 때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을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사는 사람을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하루 2달러로 사는 사람들은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라 그래. 하루에 2,000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3달러 이상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는데요. 그럼 3달러 이상이면 3,000원 이상이면은 가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90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 정도만 한 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가난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살죠? 우리나라 최저 생계비가 57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저 사람은 도저히 돈 벌 수 있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에게 주는 돈이 57만 원이래요. 그럼 57만 원이면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자보다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떤 부자보다도. 그럼 아마 여기 지금 뭐 자식들이나 가족이 돈을 벌면은 보통 한 2-300만 원은 벌 거예요. 두 사람이 벌면은 한 4-500만 원은 벌 거예요. 3-400만 원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물론 뭐 아르바이트 뭐 못하는 저는요, 제가 평창에 있으면서요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멀쩡한 애들을 우리가 구하는데 없어요. 정말로
아니 뭐 서울에는 실업자가 뭐 100만 명이니 200만 명이라는데 우리 평창은 정말로 젊은이가 없어요. 그래서 젊은이가 하나만 이력서만 넣으면요 웬만하면 다 뽑아요. 웬만하면. 근데 그냥 이력서 넣는 사람이 50, 60살 우리 집은 50, 60은 일을 못해요. 이게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근데 그냥 오겠다는 사람은 5, 60 이상한 그냥 뭐 뼈가 안 좋고 허리가 안 좋고 이런 사람 멀쩡한 젊은이들은 일을 안 하고 참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예.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불행한 이유는 바로 돈 욕심 때문에 불행해요. 기도하는 거 보면은 자신의 욕심 충족하기 위해서 물질 축복 비는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예수님한테 주님 집안채만 나 좀 어떻게 좀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정말 답답해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오셔서 집안채 없이 사셨어요. 아니 집안채 없이 사신 분한테 집안채 달라고 그러면은 아니 그 예수님 죽였어요. 예수님께 기도 열심히 청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믿음을 가장한 도박이고 강탈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믿을 때 돈 축복 달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늘나라 때문에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먼저 구해야지. 내가 기도 열심히, 구리기도 열심히 하면 집 한 채. 아니 어디 빌 때를 대고 빌어야지. 집 한 채 없는 분한테 저기 뭐야 집 달라고 그러면 돼요. 예수님에게 기도할 내용은 하느님 나라와 그의 정의이지 집이 아니라는 거죠. 재물 축복은 성서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언 10장 4절을 보면 게으른 손바닥은 가난을 지어내고 부지런한 이의 손은 부를 가져온다. 돈은요 하느님한테 기도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열심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이 돈이 오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기도하면 뭐 돈이 어디 그런 이상한 그 저기 뭐야 하여튼 그런 거. 그러니까 얼마 전에 무슨 뭐 며느리가 시댁집에 네 군데 불을 질렀다며요. 불을 질렀는데 왜 질렀냐니까 점쟁이가 시댁에 불이 나면 로또가 된다고 그래갖고 그냥 불 질렀다는 거 아니야. 아이고 참. 무엇 때문에 죽어라 돈을 버는지는 몰라도 욕심을 내도 돈을 벌어서 가치 있게 쓰려고 벌려는 목적보다는 무조건 돈만 벌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무조건 돈만 모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이 돈을 모아서 어디다 써야 되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돈만 드립다 벌려고 그러는 사람은요 방향을 못 찾는 거죠. 저도 생태마을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10년은 계속 쏟아부었어요. 내 강사료, 내 책, CD 그냥 그야말로 정말 한 뭐 10억 이상 다 내 강사료는 다 쏟아넣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경제적인 이익이 생겼어요. 이제 안정이 돼갖고. 근데 내가 이제 돈이 생기니까 나도 이상해질 거 아니에요. 돈이 생기면 이상해지잖아요. 근데 저는 목적이 생겼어요. 목적은 뭐냐면은 아프리카에 잠비아의 자카란다 농장 꾸며주는 게 내 목적이에요. 우리 이제 뭐 평창에는 지금 마침 명동에 왔는데 여기 5층에 우리 프란시스코 전교 수녀님들 아프리카에 봉사가는 수녀님들 사무실에 올라갔어요. 내가 포크레인을 어떻게 할까? 아 근데 포크레인 그 A10이라고 이렇게 무한궤도 있는 큰 바가지 제대만한 바가지 있는 그걸 살라고 봤더니 2억이 든다는 거 2억이. 근데 내가 2억 모아갖고 포크레인도 사고 트랙터도 사고 다 살라 그랬는데 포크레인 사다면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포크레인 그 아는 사장한테 전화해갖고 나 이거 포크레인 중고 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포크레인 사장이 그러더라고. 신부님 뭐하러 사냐고.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거 포크레인을 택배로 보내면 된대요. 자기 포크레인을 택배로 보내서 자기가 내년에 한 달 동안 가서 싹 정리해주고 온대요. 그래서 방금 만나고 내려왔어. 명동에 왔더라고 그 사장하고. 그런데 수녀님이 제일 큰 거라도 한 2천만 원이면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얼마를 절약한 거야? 한 1억 8천만 원 절약했잖아요. 이게 제가 그래서 항상 저는 이런 생각해. 계획은 인간이 완성은 하느님이. 예, 계획은 인간이 완성은 하느님. 제가
간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장 가루, 김치, 복분자, 오디. 이거 파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건강한 먹을거리를 국민들한테 제공해주겠다. 그래서 생태마을 들어갔는데 제공해주다 보니까 뭐가 생겨? 이익이 생겨. 그럼 그 이익을 어떻게 한다? 써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자카란다에 고아원, 병원, 농장 꾸미는데 쓰려고 길을 써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딴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딴 생각이. 돈을 가지고 어디다 쓸 줄 모르는 사람이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어디다 주식에다 투자를 할까, 뭐를 할까, 땅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요, 돈은 쌓아두면 썩는 거예요. 써야 돼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00이 되기를 바라는 게 대한민국 사람들 심보예요. 돈이요, 내가 천만 원 더하기 천만 원은 2천만 원이 돼야 되잖아요. 천만 원 더하기 천만 원은 1억이 되길 바라는 사람들 여기도 많아요. 여기도 많아요. 얼마 전에 판교 한 뭐 신도시 거기 뭐 로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한 2억에 이제 아파트를 사뒀단 말이에요. 2억짜리를 사두고 10억 뛰게 바라는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은 10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안 뛰었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엉망이잖아요. 안 뛰었는데 나 2억 주고 샀는데 10억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샀는데 8억이 안 뛴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이 생각을 하는 거. 8억을 손해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8억을 손해봤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한 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2억을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가 산 거야. 그럼 이 사람 망해요, 안 망해요? 그래서 욕심이 망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도둑놈 심보가 많아요. 네? 아파트 다단계. 제가 항상 제일 경계하는 게 바로 다단계. 우리 교우들 가정 방문 가면요, 샴푸 100개, 뭐 비누 100개, 무슨 건강식품 막 100개씩 있는 집들 많아요. 그 뭐예요? 다 다단계 하는 집들이에요. 다 망하는 거,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 때문에 망하죠. 성실하고 부지런한 사람들 안 망해요. 안 망하게 되겠어요. 돈을 벌려고 별별 짓을 다 해요. 나는 100조 규모의 중국과 컴퓨터 합작해서 했다고, 뭐 또 70조 규모의 뭐 브라질 대륙 횡단 철도 추진한다면서 노인들한테 190억 돈 사기친 사기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학교 교장 선생님들, 정말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다 사기당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기를 당했나 보니까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 된대. 100원짜리 주식을 사면은 요게 6년 만에 이게 10만 원이 된다고. 이게 뛰면 그렇게 뛴다고. 그럼 이 사람은요,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이게 1000이 되는 거야. 그냥 내가 생각을 하는 게 1억 투자하면 이게 100억이 벌려? 그럼 1억을 내는 거예요. 100억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 저런 거에 사기를 당할까? 그런데 사기를 당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욕심이라는 요 악마 때문에요. 다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뭐 또 뭐 수원에서는 백화점 상품권 1000만 원 투자하면 매일 92만 원씩 주겠다고 사기를 쳐갖고 140억을 투자한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다 돈 끌어다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난 또 나도 수원 사람이지만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했다는 게 난 이해가 안 돼요. 수원 깍쟁이들이 사기당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을 거예요. 천만 원을 내면 한 달에 90만 원씩 나와? 그럼 야, 한 달이면 다 나오네? 내는 거죠. 사기꾼들의 그 말에 다 넘어가는 거. 또 뭐 청와대 판검사들을 청와대가 뭐 판검사들이 보호하는 로얄 패밀리 클럽이라고 써서 2천억을 떼어먹은 사람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에 사기당하는 건 다 여러분들한테 뭐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나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1 더하기 1은 2지 1 더하기 1은 100이 아니에요. 무슨 돈이 뭐 뻥튀기 과자에 넣어놓으면 뻥 하고 터져갖고 그냥 막 엄청나게 요 뻥튀기 과자에 쌀 요만큼 넣잖아요. 나 뻥튀기 평창에서 뻥튀기 기계도 하거든요. 애들 오면은 그 요만한 쌀을 뻥튀기 기계 넣어요. 그래갖고 막 한 시간 정도 열을 가하면 뻥 하면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돈이 그렇게 되는데 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하나 쌓이는 거죠. 여러분들 내가 정말 똑똑하진 않지만 내가 똑똑하지 않은 머리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왜 사기를 당하느냐. 나라 경제가 3% 성장한다면요,
은행 이자는 3% 넘기가 힘들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 오늘 아침에 내가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정기 적금을 넣어야 3.9%예요. 그러면 그걸 3.9% 넣어봤자 1억 넣어봐야 30만원, 40만원 나오는 거야. 300만원, 400만원 나오는 거 1억 넣어야. 한 달에 30만원 나오는 거 1억 넣어야. 그러니까 아유 이 돈 갖고 뭘 해. 근데 어떤 사람이 살살살살 꼬셔요. 여기 펀드에 넣으면은 이게 한 20% 이익이 나와. 이게 너만 알아. 너만. 내가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거야. 내가 너만 알고 있어. 이거 여기다 넣으면 20%. 오? 1억에 20% 2천만 원이란 말이야.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씩이면은 어때요? 할 만하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3% 성장이면요. 이자는 3% 넣기가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15% 20%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가오는 사람은요.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3% 이자에 3.5% 이거는 돼요. 근데 내가 20%까지 불려줄게. 100%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이렇게 듣고도 오늘 나가서 여기 말이야. 너만 알아. 너만 알아. 예. 그래? 예. 넘어가는 거죠. 노름, 경마, 강원랜드 도박만 하지 않았어도요. 자녀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일도 하고 부부가 함께 여행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고 여유롭게 살 사람들 많아요. 근데 저 지금 경마장, 무슨 경정장, 무슨 뭐 전부 다 사람들 영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그런 거 뭐 재미로 가다가 인생 망치는 거예요. 재미로 가다가. 예. 그 귀중한 돈 제대로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공중에 날리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200억 있으면 뭐하러 강원랜드 갖고 그걸 그냥 날려요. 200억 가지고 고아원도 짓고 어려운 사람 장학재단도 설립하고 버려진 독거 노인들도 돌봤어요. 거기만 쭉 일주일에 돌아다녀도 그렇게 해도요 인생 의미도 찾고 행복하고 삶의 보람도 느낄 거야. 200억을 날리고 나면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 죽는 사람 1년에 50명, 60명이 뛰어 죽는다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분들 다 이유가 있어요. 하루아침에 벼락부자시고 지금 욕심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지금 버는 수입보다 더 큰 수입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될 때. 그래서 전 대박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대박이 어디 있어요. 대박이 그날 벌어서 내가 500만원 300만원 벌으면 그 중에 50만원 60만원 저금해서 한 5년 10년 해갖고 1억 2억 맞추고 집 한 채 사고 그 집 사고 또 한 10년 열심히 일하고 한 3, 4억 해갖고 퇴직할 때 한 4억 5억 정도 지니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늙을 때까지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로 돈이라는 건 축복이에요. 그거 오는 수가 있어요. 내가 산 집이 어쩌다가 뛰어갖고 그걸 정리해갖고 다시 좀 어떻게 그 정도는 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떼돈을 버는 일은 없어요. 또 떼돈을 본다고 여러분들 행복하지도 않아요. 내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떼돈을 보면요 이 사람 저 떼같이 몰려 떼같이 떼같이 몰려갖고 돈 꿔달라 머리 아파요. 여기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입만 열면 돈이 원수라고 돈이 원수라고 말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사기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인마, 아유 돈이 원수야. 이런 사람들 사기 당할 가능성이 많아요. 돈이 원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니까 아 내가 돈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예,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이 디모테후서 1장 6절 1서 6장 10절에 보면은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길을 잃고 신앙을 떠나서 결국 격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기당하기 싫으면은요 사기꾼들의 특징이 있어요. 호화롭거나 명품 이야기 많이 하면서 입만 열면 대박 터진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사기꾼들 가능성이 많아요. 자신이 뭐 누구 유명인 안 영화배우 무슨 국회의원 무슨 정치인들 안다고 맨날 입만 열면 얘기하는 사람들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전화번호가 이유도 없이 자주 바뀌는 사람들, 여러분들 전화번호 그냥 끝까지 쓰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사기꾼들 아니에요. 내 그냥 전화번호 또 바뀌었어 또 바뀌.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사기꾼이 지금 오늘 계약하지 않으면 이기에는 탁신 오지 않는다. 아 이렇게 꼬시는 사람들 이거 사기꾼 며칠 전에 우리 부관장 신부님이 우리 생태마을에 부관장 신부님이 있는데 아주 젊은 신부 이제 30살 막 된 신부인데 이 신부는 조혈 모세포를 기증을 했어요. 조혈 모세포를 기증해갖고
작년에 어떤 아가씨가 맞는 아가씨가 있대. 이게 20만 분의 1의 확률이랬는데 맞는 아가씨가 갖고 작년에 기증을 했어요. 근데 이 아가씨가 또 좀 안 좋았나 봐. 그래서 얼마 전에 가서 그걸 기증을 했어요. 또 기증을 하고 이제 평창이니까 무슨 빈센트 병원에 가서 기증을 했는데 이제 이게 내가 그 골수가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평창에서 수원까지 나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처 의료원에서 할 수 있대. 그래서 평창 의료원에 가서 화보니까 골수가 다 찼다고. 근데 차갖고 이제 나오는데 딱 트럭에서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저기 뭐야 저 손님 내가 홍삼을 이게 배달을 왔는데 이게 한 두 박스가 남아갖고 이걸 싣고 가도 어차피 이거 버릴 거니까 이거 손님 좀 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황 신부가 나한테 신부님 그런 사기꾼이야 사기꾼 꼭 이상하게 뭐 이거 오늘 안 그래 참 이거 아니 나같이 저는 안 순진해요. 우리 부관장같이 순진하는 사람은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워야 돼. 정말 뱀 같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사기 안 당하려면은. 그래서 오늘 와서 강의 무슨 성가정 영성피정에 내가 사기 안 당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특별히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우들끼리 돈거래 하지 마세요. 정말 안 좋은 거예요. 돈거래 하다간 친구를 잃어버립니다. 돈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세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지. 뭐 돈을 꾸는 거는요 내 욕심을 더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몸부림이에요. 그래서 집회사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돈을 꿀 때까지는 이웃의 손에 입을 맞추고 그의 재산을 두고 공손한 어조로 말한다. 그러나 갚을 때가 되면 시간을 미루고 빈말로만 갚겠다며 시간만 탓할 뿐이다. 이 여러분들 경험 다 했죠? 그러니까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그런데 꿔줘야 되는 건 있어요. 누구 병원비가 없다. 내가 친척 중에 학비가 없다. 이거는 꿔준다기보다도 그냥 줘요. 꿔준다기보다도 주세요. 병원비나 학비 난 내가 강의할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나는. 병원비나 학비 같은 경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는 사람도 도와주는데 내 형제 친척 중에 아프고 학비가 없다는데 그거는 차라리 꿔준다는 말보다 그냥 주세요 주세요. 그거 외에는 꿔주지도 말고 꾸지도 마세요. 돈이라는 거는요 돈이 거짓말하는데 한다고 말하잖아요. 돈은 거짓말 안 해요. 욕심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하면 돈은 언제든지 벌어집니다. 한순간에 떼돈 벌고 싶은 도둑놈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돈 때문에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래서 보면 어떤 집에 보면요 이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요 형제 친척 모든 돈 다 끌고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중리사니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서 이런 사람들은요 진짜 정말로 이 사회에서 분리시켜갖고 어디 모아놔야 돼요. 그래서 노동 우리 생태 마을에 그런 사람들 그냥 싹 모아갖고 돈도 안 주고 그냥 일 시키면은 그게 돈 버는 건데. 이 여러분들 이제는 돈 버는 시대는 끝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0년 전에는 돈이 없어서 굶었고 돈이 없어서 학교 다니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이제는 돈 버는 법을 배우는 시대가 아니라 돈 쓰는 법을 배워야 돼. 어떻게 쓰면 잘 쓰느냐. 돈이 쌓이면 죄가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신학교 때 1학년 때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우리 선배님들이 맨날 뭐 배고파서 굶었다 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신학교 딱 들어가니까 밥 딱 세 끼 주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간식이 없는 거예요. 간식이 그게 20살 때 얼마나 이 혈기가 넘쳐요. 근데 막 세 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밤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냥 어떨 때 그냥 물 먹고 배고프니까 그러고도 있는데 외출할 때 되니까 배고플 거 생각하고 식빵을 사요. 식빵을 사갖고 이제 혼자 먹으려고. 혼자 먹으려고. 근데 식빵을 이렇게 놔도 이제 한 어떻게 20줄을 다 먹어요. 한 4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에 먹으려고 놔두면 이놈들이 얼마나 코가 빠른지 그 식빵 있는 걸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고 하고
식빵을 보면 다 훔쳐먹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빵을 사면은 내가 이 식빵을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요? 그냥 그 저기 뭐야 침대 맨 안쪽에 옷 침대 밑에 옷장이 있었거든요. 그 맨 끝에 이제 뭘 넣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제 뭐 또 뭐 난 신학교 때 깐또레스를 했어요. 매 미사마다 노래하는 그 깐또레스를 했으니까 맨날 그거 연습하느냐고 뭐 여기 뛰어다니고 저기 뛰어다니는 거 보면 한 3일 정도 뛰어다니면은 빵 놓은 걸 까먹어요. 빵 놓은 걸. 그래갖고 아, 나 빵 먹어야지 빵. 그래갖고 딱 보면은 그게 곰팡이가 썰어져요. 곰팡이가. 그래 몇 번을 곰팡이 쓰는 거를 보고 내가 세미나를 그때 이제 갔는데 굉장히 큰 세미나였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뭐 불교, 개신교, 뭐 천주교, 유교 다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모든 거는 나눈다. 보면은 불교는 절하고 난 다음에 음복한다 그러잖아. 다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불교는 공양 저기 드리고 뭐라 그래? 공양한다 그래. 나눠 먹는. 그걸 공양한다 그래. 나눠 먹는 거 공양한다 그래. 하다못해 무당도 굿하면 굿떡을 돌린다. 무당을 굿하면 굿떡을 돈다. 우리는 성체 나눠 먹는 거다. 나눠 먹는 거. 싸놓으면 썩는다. 싸놓으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딱 내 모습이 생각나. 그 식빵 혼자 먹겠다고 깊숙한 걸 싸놨던 내 자신이 그것도 맨날 성체용하는 내가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식빵을 사갖고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다 불러요. 친구들. 내 친구들. 야 일로 와봐. 내 식빵 사와. 다 나눠 먹었어요. 나눠 먹으니까 뭐가 좋으냐면 곰팡이 썰어서 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나도 못 먹고 너도 못 먹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이제 외출해갖고 사갖고 오면 나한테 얻어먹었으니까 어떻게 해? 풀러다가 또 나눠먹고. 그러니까 한 2학기 되니까 늘 배불리 먹더라고요. 이게 나눠먹는 게 정말 중요해. 제가 얼마 전에 부산교구 다락방 기도회라고 우리 신부님들 열심히 기도하는 신부님들 모임회를 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한 70쯤 된 마산교구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메리카에 강의를 갔었대요. 그 뭐 어느 하여튼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근데 신부님이 오면 방울뱀을 삶는데요. 잡아서. 그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방울뱀을 삶아 갖고 아주 진액을 다섯 봉을 줬대요. 근데 이거를 한 시간에 한 봉씩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떠나기 전에 이제 미국으로 가야 돼서 그걸 또 미국으로 갖고 갈 수가 없잖아. 다섯 봉은 있는데 한 시간에 하나씩 먹으라고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 한 번에 다섯 개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신부님이 한 봉을 먹고 따라간 봉사자들 네 명이 있길래 그걸 니네들 먹으라고 나눠줬대요. 나눠주고 이제 먹으니까 막 몸에 열이 나고 막 여기서 이 하얀 속옷이 또렇게 변하더래. 뭐가 진액이 나와갖고 미국에 갖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만약에 신부님이 급한 마음에 다섯 봉을 다 먹었으면 신부님은 장협착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협착으로 죽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부님이 나누는 바람에 신부님도 살고 나머지 사람도 다 사는 거라고. 근데 그 신부님이 70인데 피부가 나보다 더 고와. 방울뱀을 먹어서 그런지 방울뱀을 먹어서 그런지. 그리고 나눠 먹은 분들도 5년 동안 감기 한 번 안 걸렸다는 거예요. 나누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혼자 먹으려고 그럴 때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돈도 똑같아요. 나만 먹으려고 돈 감춰두잖아요. 그럼 나도 못 쓰고 너도 못 쓰면요 국가적으로도 손해요. 세금 내야 돼요. 이 나라에서 살면 세금 내야죠. 왜 떼어먹어 세금을. 특히 교회 안에 돈이 쌓이면 그 돈은 서로 뜯어먹으려고 모략과 모함이 난무합니다. 교회는요 돈이 생기는 대로 쌓아두지 말고 나눠야 돼. 제가 정말 생태마을 한 10년 동안 빚에 허석이다가 이제는 농산물도 잘 팔리고 피정도 많이 오고 해서 이젠 정말 편안해졌어요. 근데 저는 제 신념이 뭐냐면은 그 달에 번 건 그 달에 다 쓰자. 이게 내 신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이 강의 때 여러분들 돈 있으면 여행 다니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우리가 빚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직원들이 10년 나하고 일하는 직원들 10년 15년 동안 정말 힘들게 일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야 우리 이제 오래간만에 수익이 났으니 이거 가지고 성주순례 가자. 그래갖고 아시시 그 다음에 무슨 뭐 베드로 뭐 그 다음 반네 전부 다 여러분들
돈은요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내 돈. 여기 계신 분들 재산이 100억 있어. 근데 하나도 안 썼어. 그분은요 거지예요, 거지. 하나도 안 썼으면. 근데 재산이 100억 있어. 근데 그 100억을 가지고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또 가난한 사람도 도와주고 어려운 아프리카 우리 잠비아도 1,000만 원 기증하고. 이 쓴 것만 내 돈이에요. 쓴 것만. 네. 내가 본당 신부할 때도 정말로 부자들 많았어요. 근데 그 부자들 한 푼도 안 써.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없어 보이는지. 없어 보여요. 한 푼도 안 쓰는 부자는요 없어 보여요. 근데 정말로 부자면서도 때 따라 철 따라 신부님 이거 필요하실 때 쓰세요. 이거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신부님 이번에 사업. 그 사람들은요 정말 있어 보이더라고. 있어 보여. 돈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도구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1971년 3월 11일 날 76세로 세상을 떠난 유일양행의 설립자인 유일한 박사님은요 모든 재산을 공익단체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주식조차도 직원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줬어요. 정말로 멋있는 분이죠. 정말로 기업가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또 그 딸도 미국에 가서 전 재산 떠나면서 세상에 다 기부하고 세상 떠났어. 딸도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도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카네기도 전 재산 기부했고 2,500곳의 도서관을 져줬어요. 카네기. 그리고 워렌 버핏, 빌 게이츠 걔네들 둘이 낸 게 1,000억 달러예요. 둘이 낸 게 다 내는 거죠. 다. 왜? 그 사람들은 누구를 상대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해? 자기네들 국민을. 그러니까 미국 갑부들은 보면요 다 미국에 가보면요 그 부자들이 다 기증하고 갖고 몇백억 몇천억씩 그걸로 사회가 건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좀 그렇게 살짝 미치는 부자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마태복음 19장 16절 26절에 보면은요 하느님의 계명을 충실히 지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슬퍼하면서 떠났어요. 왜?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자 청년은요 계명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청년이에요. 근데 재물이 많았는데 이 청년은 재물하고 자기를 똑같다고 생각해. 재물하고 자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을 파는 건 뭐를 파는 거야? 자기를 파는 거야. 이게 참 문제예요. 여러분들 재물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시면은 그럼 불행한 사람이에요. 재물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아니 지금 이 세상에 재물 없이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 행복한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우리 수녀님들 우리 신부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우리 수녀님들 재물 있어 없어요? 없어. 그 수녀님들은 어디 버스 타고 가는데도 돈 받아갖고 해요. 그래도 행복한 수녀님들 많아요. 돈이 우리 존재가 돈하고 똑같아서는 안 돼요. 돈이 많으면 존재가 충만하고 돈이 없으면 존재가 없는 거. 이 병을 우리가 고쳐야 돼. 그래서 그 젊은이는 재물과 존재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재물을 팔 수 없었던 거죠. 5,000명을 먹인 기적 이야기 가운데 누가 가장 행복했을까요? 5,000명을 먹인 예수님이 행복했을까요? 물고기 두 마리 빵 다섯 개 기증한 소년이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그 5,000명한테 나눠준 제자들이에요. 신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 내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만 10억 정도 줘갖고 한 1,000만 원씩 줬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래갖고 여러분들 좀 어려운 데 가서 도와주세요. 그래갖고 내가 한 1,000만 원짜리 10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0명이 쫙 나가서 도와줄 때 여러분들 신날 것 같아 안 신날 것 같아? 내 돈도 아닌데 나눠주는 게 가난한 이웃한테 나눠주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나는 여기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제자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하느님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재물을 맡겼어요. 어떤 분은 10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억을 맡긴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억을 맡긴 분이 있어. 왜 맡겼어요? 나눠주라고 맡긴 거예요. 나눠주라고. 나눠주라고 맡겼으면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나눠. 끝까지 쥐고 있다. 그냥 죽어. 그럼 그냥 자식이 네가 나누냐 내가 나누냐 싸워서 원수돼서 안 만나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요.
쌓아두면 썩게 돼 있어요. 쌓아두면 어느 사회든 자꾸 나누면은 샘솟게 돼 있어요. 나누는 아 신부님 그거는 제가 조금 못 받아들이겠는데 나누면 하나도 없죠. 근데요 하느님한테 11조 봉헌한 분들이 왜 잘 되는 줄 알아요? 11조 봉헌하려고 그러면요 적은 돈 아니에요. 그럼 그 돈을 하기 위해서 다른 생활이 충실해져요. 다른 생활이 충실해지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나누는 사람들은요 생각이 건강하기 때문에요 사기도 안 당하고 유혹도 안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재물 관리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건강한 쪽으로 자 모세의 십계명 아론의 황금 송아지 가운데 여러분도 어느 걸 택할 거예요? 모세의 십계명을 택할 거예요? 아론의 황금 송아지를 택할 거예요? 십계명? 자 근데 강의를 들어보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나이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불안해. 아 이제 뭐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왔단 말이야. 근데 시나이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좀 사막이야 사막. 전부 돌산이고 시나이 산도 완전 돌산이야 돌산. 근데 모세는 사라졌는데 먹을 건 아무것도 없고 불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니 모세는 안 보이고 우린 불안하다. 우리 그냥 모아갖고 우리 황금송아지 만들자. 그래? 황금송아지? 그래 좋다. 황금송아지 만들자. 근데 당시에 유대라는 땅, 시나이라는 땅은요 척박하게 이를 데 없었어요. 그 척박한 땅을 가를 내면 누가 있어야 돼? 소가 있어야 돼요. 소가 없으면 농사 못 져요. 소가 없으면 소가 쟁기로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랑이 높아야 돼. 이랑이 높아야지 씨를 이렇게 넣으면은 그 씨들이 바람에 잘하고 고랑이 있어야지 물도 잘 빠지고. 그러니까 그걸 사람 손으로 하려면 농사 못 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는 그냥 소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소예요? 뼈 주지, 우유 주지, 고기 주지, 가죽 주지. 그러니까 이 황금 송아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송아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모든 걸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를 딱 하면 마음이 놓여 안 놓여? 놓이잖아요. 저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십계명 무슨 십계명? 십계명이 밥 먹여줘. 그래갖고 그냥 십계명 그냥 다 때려치고 그냥 황금 송아지 속에서 그냥 제가 이 고추 농사를 지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심은 어떻게 농약을 안 치고 농약을 안 치고 어떻게 고추 농사를 짓느냐고 대요. 왜냐하면은요 이 고랑이 보통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고랑이 20cm도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의 50cm 정도 넓어요. 고랑이 이랑도 높고 이게 50cm 넓으면은요 아이고 저게 무슨 농사야 그럴 것 같은데요. 고랑이 넓으면요 바람이 잘 통해요. 바람이 잘 통하면 병이 안 들어. 역병 뭐 이런 거 안 들어요. 그런데 보면은 바닥바닥해.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저기 도돈리 응암리 주민들이 신부님 그렇게 해서 농사를 어떻게 짓느냐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 고추가 열릴 때 보면요 이 대가 견디질 못해요. 너무 많이 열려갖고. 그래서 그 제가 그걸 보면서 욕심을 농사도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정말 놀라운 거는 감 있잖아요. 감 감이요 5월 달만 되면은요 이렇게 자라다가요 그 애를 다 조절을 자기네들 느껴요. 그래갖고 올해는 좀 많이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 그런데 올해는 좀 날이 좀 현찮을 것 같다 감이 다 알아요. 그래갖고 다 떨어뜨려요. 보면 5월달에 가면 감 조그만 거 다 떨어져 있어요. 감 하시는 분들 아시죠? 그 왜냐하면 자기가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은 감이 아주 튼실하게 열리는 거야. 아니 우리 지금 토마토 하고 있지만 토마토 이거요 이거 꽃을 안 따주잖아요. 조그맣게 열리고 커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포기를 해야 돼요. 포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랑 고랑 어쨌든 이 사람들은 그 이랑과 고랑을 만들어주는 누가 고마워? 황금 송아지가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십계명보다는 황금 송아지 집에 가보면 황금 송아지 한 마리씩 다 아니 집에는 없어도 머릿속에 황금 송아지 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요 계명을 택할 것이냐 황금 송아지를 택할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황금 송아지는 세상이에요. 계명은 하느님이고 내가 뭘 붙잡고 살 것이냐. 하느님 붙잡고 산다고 돈 축복 안 받는 거 아니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하느님 뜻대로 살아가면 이 사람들 재물 쌓여요. 이 사람이 사기를 당하겠어요. 엄한 짓을 하겠어요. 성실하게 살면 돈 쌓여요.
다 엎어지는 건 다 1 더하기 1은 100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 엎어지는 거지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엎어집니다. 예, 망하지 않아요. 예. 하느님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출세와 권력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왜 위대한지 정말로 4대로 살면 살수록 더 느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절대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세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권력은 섬기기 위한 도구인데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안 섬기려고 그래요. 막 권력을 휘둘르죠. 위장 전입하고 자식 대학 군대 막 안 가게 하고 또 대학도 마찬가지야. 무슨 국제중학교 이런 데 막 애 머리도 안 되는데 막 뒤를 밀고 이게 다 돈과 권력으로 부리는 횡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대통령들 최고 권력 가진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불행하게 죽거나 감옥에 가거나 가족이 감옥에 가거나 그래요. 그러잖아요. 권력이 뭐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정말로 권력처럼 무사한 게 없어요. 권력을 쥐고 있을 때만 좋지 권력에서 밀려나면은요 비참하고 심지어는 모욕과 보복까지 당하는 게 권력이에요. 권력을 꽉 잡고 사는 것보다 하느님 꽉 잡고 사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해봐요. 하느님 아버지처럼 대단한 권력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아버지 꽉 잡고 가슴에 하늘나라 여권 있으면 됐지. 뭘 더 욕심을 펴요. 밥새끼 얻어먹으면 됐지. 네.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거는 내가 왜 내가 나한테 돈이 없을까? 내가 돈이 있으면 정말로 멋지게 살아볼 텐데 돈 없어도요 멋지게 살아요.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바른 사람은요 돈 없어도 건강히 살아요. 근데 이 정신이 썩은 사람은요 100억을 갖다 줘 1000억을 갖다 줘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뭐가 우리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계명이 있어야지 황금 송아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안에 혹시 내가 지금 나를 괴롭히는 건 뭐 때문이야? 황금 송아지가 날 지금 끊임없이 그 뿔이 내 가슴을 받는데도 그래도 좋아. 나는 황금 송아지 뿔에 받쳐도 좋아. 나는 죽어도 좋아. 예, 그러시지 마시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저는 나중에 하느님 앞에 갔을 때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저 대통령인데요.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 신부였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 장관이었는데요.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나 구역장이었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느냐? 뭐 어떻게 살아요? 너 어떻게 살아왔는데? 저는요 하느님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고 신부도 아니었는데요. 가난하고 헐벗고 불쌍하고 감옥에 갇히고 병들고 목마른 사람들한테 물 한 잔 나눠주려고 노력을 하고 살았어요. 너 하늘나라 베드로 성인이 너 하늘나라 저는 장관인데요 전 대통령인데요 전 신부인데요 계속 시험에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만 읽어보면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너무너무 잘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날 하늘나라 여행 떠날 때 자, 여권 내놓고 이 은행 통장 잔고 뭐 어떤 잔고가 필요해?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한테 도와준 잔고를 하느님한테 내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